네, 철도 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열차 운행이 줄면서 여행을 계획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철도 노조 파업 3일째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차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보이는 전광판을 보면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표가 있는 상황인데 KTX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를 넘어서부터는 오후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늘 하루 70.5% 열차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상시 KTX와 SRT, 광역철도 등 모두 2,745편 열차 중 811편의 열차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추는 겁니다. 다만 코레일은 오늘 하루 취소됐던 열차 가운데 경부선 KTX 7편을 다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가된 열차는 서울발 부산행 4편, 부산 출발 서울행 3편입니다. 코레일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당일 재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운행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뒤면 오늘 오전 기준 실제 파업과 열차 운행 현황 집계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평시 대비 약 70%의 운행률을 보였고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102%의 운행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별 운행률을 살펴보면요, KTX가 68%, 여객 열차가 59%, 수도권 전철이 76%였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22% 수준밖에 안 돼서 화물 운송 차질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송의 상당량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공공운수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오후 2시부터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 밖 용산 일대 등 도심에선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코레일과 노조 양측 사이의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4일 차인 내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